자, 2020년도 9월 2일 시황 분석 미리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야간장에 강하게 반등권이 미국장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장에 갭상으로 일단 어제 예측한 것대로 어제 양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21선을 일봉상 올라타야 되는 구간인데요. 아침장에 이제 강하게 갭상으로 올라가서 오늘은 무조건 반등권이 와야 됩니다. 자, 아침장에 어제는 갭상으로 튀어 올라갔다가 주가가 밀렸잖아요. 그저께는 이제는 물러설 틈이 없다. 그러니까 그저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거기가 깨지면 23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실 건 갭상으로 치고 올라가서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 어제 예측한 것대로 2363포인트까지 상방을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2363까지 쳐야 돼요. 무조건. 자, 주가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혈압약 끊고 150살까지 벽에 똥칠 안 하고 살기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아침에 특별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입에 가득 찼어요. 입좀 헹구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0몇 포인트가 형성이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오늘은 무조건 2363포인트까지는 상방을 쳐야 됩니다. 2363포인트, 2364포인트. 아유, 그냥 갭상으로 2363포인트가 찍혔네. 하여튼 귀신이래니까 내가. 귀신이 따로 없어. 그지? 자, 지금 구간에서 잘 보세요. 오늘의 시초가를 최고점을 뚫고 못 올라가면, 지금 뚫고 올라가네요. 이거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정을 끝내고 상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고점을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면 2360, 지금 4.09가 지금 완전히 오늘 이제 최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상방을 강하게 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 인버스를 확실하게 패를 죽이겠다. 이런 전략이 일단 아침장에 나온 겁니다. 자, 지금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종합주가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초가가 형성이 안 되니까 나는 몰라.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주가는 시초가가 형성이 안 되거든. 그건 노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아마 맞을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예측한 것대로 2364 포인트가 정확히 찍었습니다. 아침장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를 이제 못 넘어가면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다. 잘 지켜보시고요. 종합주가가 어떻게 시작이 될지 아마 시초가가 형성되는 그 시스템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뭐 거래를 하거나 이런 주문을 하는 창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호가가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또 모르지 뭐 요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어떻게 됐든 제가 2363, 64를 아침에 거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초가를 정확하게 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시초가를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조정을 받아도 절대 2358을 깨면 안 돼요. 2358.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걸 보지 마시고 2358을 잘 보세요. 여기. 2358만 깨지지 않으면 이게 깨지면 이제 하방 압력이 잠시 올수 있는데 호가창으로 잠시 와도 바로 회복을 해야 돼요. 아마 오늘의 고점을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아침장에 갭상으로 치고 올라가서 2364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2300 너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조정을 받아도 절대 2358을 깨면 안 된다는 거야. 호가창으로 잠시 깨져도 이렇게 바로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이걸 뚫고 올라가야 아, 네가 상방으로 오늘 강하게 가겠다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또 사기치는 거야, 이게. 아, 미국장이 올랐으니까 오늘은 뭐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이 제대로 됐네. 자, 그리고서 이제 장난쳤다가 이제 뭐 밀려버리면 이거 골 때리는 거지.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2358. 58이 깨지면 이거는 뭐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무조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야. 안 깨지면 이제 깨지면은 이제 어제 상승분 반납하고 주가가 2346까지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346 깨고 나가면 도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너가 정말로 이제 조정을 마치고 강하게 추세가 상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면 계속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받아. 자, 그러면은 선물 매도를 치는 사람들, 그리고 선물, 풋옵션 매도,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 땡기는 사람들, 풋옵션 매수 땡기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매수로 땡겼다가 2358이 만약에 깨지면 홀딩하는 거야. 자, 뒤집어 까는 작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 아, 지금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선물 매도 때리는 세력들, 그 다음에 풋옵션 매수 때리는 세력들은 더 이상 양보를 하면 지가 죽어, 지가. 지가 죽으니까 무조건 깨야 되는 거야, 여기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올라간 거, 우리가 이제 철봉대에 매달리잖아. 철봉대에 매달리지. 철봉대에 매달린 사람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 아, 그거 쉬워. 엄청 쉬워. 그지? 엄청 쉬워. 아, 철봉대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 밑에서 잡아당겨봐. 몇 초면 떨어지거든. 자, 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야,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철봉대에서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밑에다가 자키 놓고 앉아가지고 자키로 갖다 막 그냥 펌프질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방법 외에는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가 위로 올라가냐, 그지? 자력으로는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질로 그냥 자키 사다가, 비싼 자키 사다가 그냥 억지로 막 펌프질해가지고 끌어올리기 전에는 못 올라간다는 거지. 근데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자키 필요 없어. 그냥 거기다가 10kg짜리 추 하나 딱 발에다가 딱 매달아 놓고 한몇 분이 있으면 천하장사도 그냥 철봉대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 기쁨이 어서 와. 동영상에 들어가서 이상하다고 한다고? 넌또뭔 소리야? 쟤는 가끔마다 엉뚱한 소리 하더라. 그 무슨 소리야? 기쁨아, 궁금하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아, 동영상에 들어가서 실시간이, 지금 실시간이야, 이놈아. 이게 좀 헷갈리기는 해. 자, 내가 실시간 방송하다가 주가가 이제 실시간 방송하다가 주가가 변동폭이 오거나 그러면 중대 변곡 구간이 오고 장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재방송을 튼다고. 재방송을 틀어도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2358을 잠시 깨니까 바로 튀어 올라오지. 자, 이제는 올라가야 돼, 넌. 올라와도 여기 못 올라가면 시간 지나면서 너는 거꾸러져. 그두 가지의 모습이 100% 나오니까 지켜보라고. 다른 곳에 들어갔다고? 왜 가끔마다 그렇게 뻘쭘 짓을 해? 동시 시청자 수가 저기 뭐야, 12명인데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은 우리 회원 2명밖에 없네. 야, 우리 회원 2명 중에서 지금 누르지 않은 놈이 있지? 빨리 눌러. 기쁨이 너안 눌렀지? 자, 지금 저희 카페 회원 아닌 분들 중에, 자, 뚫고 올라가야 돼, 무조건. 여기서 뚫고 못 올라가주면 주가가, 너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겠다라는 뭐라 그럴까, 그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여기서. 그러면 너가 확실하게 이제 조정을 마치고 상승 추세로 가겠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깔수 있는데,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오늘의 고점. 아까도 얘기했지? 2358을 절대 안 깬다고. 그러면 이 얘기가 뭐야? 여기서 매도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손절과 잡고 매수 땡기는 거야? 이건 무조건 깨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이건 절대적인 거거든.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내 방송을 오래 들은 사람들, 저 큰손이 같은 애들, 저런 애들을 앉아가지고 절대 이거 깨면 안 된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확인하고 있다가 안 빠지거든. 그러면 눈치 딱 까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땡기는 거야. 땡겼다가 앉아가지고 1,000만 원어치 옵션 땡겨봐. 이거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수익이야. 뚫고 올라가네. 그럼 지금서부터 홀딩, 뭐 이런 전략을 짜는 거지. 선물 매수만 땡겼어도 이거 앉아가지고 한 계약만 해도 이거 돈이 얼만데, 지금 시간에. 내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동시 시청자들, 뭐 어제 그저께 요 며칠 동안 종합주가 방송을 해서 저희 카페 회원 아닌 분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채팅창에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하십시오.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활동하세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얼마
뭐 지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구독자 동시 시청자가 몇백 명 되면은요 여러분들 재방송 못 들어요. 내가 듣게끔 안 내버려 둔다니까. 내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인데 아무한테나 방송 듣게끔 하겠어? 2년이 돼서 저랑 2년이 돼서 얼굴도 익히고 닉네임도 익히고 그러고서 열심히 활동하고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서 2년의 고리를 맺는 사람들만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비밀 회원으로 딱 해가지고 방송하고 그 자료 유튜브에다가 방송 다 끝나고 나면 올리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쉬울 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저랑 인연 맺으세요. 이렇게 떼돈 버는 기술을 갖다가 매일 방송을 하고 앉았는데 공짜로 매일 방송 이거 해줄 것 같습니까? 제 얘기 명심하세요. 돈 드리는 일 아니니까 돈안 드리고 저랑 인연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 버셔서 조금씩 조금씩 후원 내시면 돼요. 근데 방송에 참여 안 하고 댓글에 참여 안 하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도덕방송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제 닉네임 얼굴 여기 지금 아까도 여기 바로 누구 들어왔네. 누구 아 조금 아까 어제 참여했던 사람 아 여기 K장깨라면 예 어서 와요.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얼굴에 아니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저러고서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인연 맺고 그러면 내가 저런 사람도 안 내치거든. 제가 지금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이렇죠. 뭐 선물 옵션 거래를 하나나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뭐 몇천만 원 몇억씩 방송 듣는 사람들은요, 저 거래하는 사람들은 제 방송 들으면 하루에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벌어요. 이 방송이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카페 회원들이 있어요. 내가 전업 투자 방송할 때한 달에 회비가 200만 원이야. 방송 듣는 회비가. 그거를 10년 동안 해온 사람이 지금 무료 방송을 하는데 참나 원. 여러분들 뭐 선물 옵션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뭐 유튜브나 아니 저 유튜브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그 방송 듣는 그 유료로 방송 듣는데도 별로 없지만 유료로 방송을 들어도 뭐 저처럼 몇백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회비 받는 사람 없어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에 월 회비가 200만 원이라니까 선물 옵션 방송 비용이. 우리 회원들이 다 입증을 하는데 내가 지금 국민기업 관성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지금 무료 방송 지금 열고 있는 거죠.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무료 방송하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나중에 실시간 참여자가 100명만 돼도 몇십 명만 돼도 저 그때부터 제 방송 못 듣습니다. 제 방송이나 항상 듣지. 후원금 내는 사람들만 싹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방송할 건데, 아프리카 TV에서. 그리고서 제 방송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릴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지금 알리려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에 여러분들 공 들이세요. 공 들이시면 그런 사람들 제가 다 모아다가 제가 도와드립니다.
여기 기쁨이가 잘 알지. 기쁨이가 200만 원씩 내고 회비 듣다가 월 회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중간에서 방송 안 들었잖아. 그러다가 1년 지나서 지금 온 거지, 기쁨아, 그지? 듣다가 보면 이거 혼자 할수 있을 것 같거든. 레버리지, 인버스, 뭐 선물 옵션 혼자 할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다가 앉아가지고 돈은 돈대로 물리고 재산은 재산대로 날아가고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한 것대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또 디커플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장에 갭상으로 딱 쳤을 때 제가 2364가 오늘 목표가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장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서 이제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요. 이것도 계속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그리고서 이제 2354를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로 제공했죠. 2354가 깨지면은 이거 이제 추세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야? 풋옵션 매수 땡기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선물 매도 때리는 놈들이 오늘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되거든. 이거 난리 나게 생겼어, 이거. 본인 재산들 다 날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아이쿠, 이거 이제 더 이상 양보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지금서부터 목숨 걸고 싸운다니까. 너 끄집어 땡기는 거야. 너 철봉 지금 철봉에 달라당 달라당 매달렸다라고 그랬잖아, 제가 표현을. 철봉에 매달린 놈 끌어당기는 거 얼마나 쉬워? 밑에다가 자기 체중에다가 한 5kg짜리 돌덩어리만 딱 얹어놓으면 5분 못 넘겨, 걔. 그냥 땅 철봉대에서 그냥 떨어지지. 아무리 뭐 2만 기가 가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있어봐. 10분 걸리나. 내가 이렇게 은의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눈치 까고 때려야 되는 거야, 매도로.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절에 가가지고 개고기에다가 소주를 얻어먹지, 절간 뒤에서. 눈치가 없으면은 못 얻어먹어요. 기쁨이가 내가 능력이 있는 건 알지. 그래서 내가 그냥, 야,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놈이냐. 너 내가 한번 웅 하고, 아, 저놈 아니다 그러고서 웅 틀어지면 나두번 다시 안 보는 놈이야. 너 그거 알지? 이제 몇년 지났으니까 형 성격 알지? 그런데 내가 기쁨이 제가 넉살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빠, 뭐 이러고서 다시 전화 왔길래 내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너 들어와라. 그러고서.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지, 기쁨아? 오늘 한번 봐줄까? 조금만 기다려봐. 또 이쁜 짓 하는데 또 받아줘야지. 자, 이제 조정 끝내고 아까 이제 2354를 절대 안 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제 요 구간에 얘기했고 2354 정확히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구간에 보고 앉아가지고 눈치 까고 앉아서 무조건 선물 매수 땡기면 되는 거야. 풀옵션 매수 땡기면 이게 돈이 얼만데 이게.
저기 뭐야, 지금 15,000원대짜리 있지, 기프마. 그거 오늘 15,000원 깨지면 안 된다. 어차피 내 매수 단가, 여기서 이제 빠지면 12,000원대까지, 15,000원이 깨지면 13,000원. 일단 먼저 13,000원까지 또 조정이 올수 있기 때문에 내 매수 단가가 이거 잘하면 칠것 같다 라고 싶으면 굳이 뭐 손실 날 필요 없지. 뭐 그때 가서 12,900원대가 깨지면은 뭐 1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 조정이 올수 있다는 거야, 강하면. 자, 강한 장이면 절대 종가상, 잘 들어, 종가상 15,000원을 안 깬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는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강하게 상승장으로 이제 주가를 돌려서 추가 반등권을 주고 간다라고 하면 절대 종가상 15,000원을 안 깬다고. 종가상 15,000원을 깬다는 건 확률적으로 그 다음날에 주가가 밀려서 13,200원 라인까지 주가를 다시 조정을 볼수 있는데, 13,200원인데 예를 들어도 내 원가가 12,200원이라고 쳐. 그럼 한 주당 1,000원 이득이잖아? 그러다가 그 다음날 주가가 빠지거나 그날 또 빠져서 내 매수 단가가 오게 되면 수익금 다 놓치고 지금 잘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내 얘기대로, 아, 내 말이 그냥 법이야, 이 주식에선. 내가 약간 좀 오버액션을 하면, 그냥 오버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줄 테니까, 너가 여기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장이 확실하다면, 절대 종가상 15,000원을 안 깬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15,000원을 지금 계속 깨려고 그래. 그러면은 생각 좀 해봐야 돼. 만약에 네가 매수 단가가 예를 들어서 7,500원이나 10,000원이다. 뭐, 만 원도 약간 좀 불안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7,500원이다 그러면 그나마 견뎌볼 수 있어. 매수 평균 단가가. 자, 그런데 만약에 어중간하게 12,000원이나 11,500원이나 이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15,000원을 안 깨고 올라가야지 추가 상방으로 상승 추세를 강하게 타는 건데, 더 이상 못 올라가면서 찔끔찔끔 빠지면서 앉아가지고 15,000원을 종가상 깨네? 그러면 그 다음날 무조건 튀어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 자, 못 올라가면 15,000원에서 다시 14,000원, 13,0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랬을 때내 매수 단가가 12,500원이든 13,000원이야? 야, 이거 잘하면은 그냥 뭐한 7, 8%, 뭐 예를 들어 10%밖에 안될것 같으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아, 차라리 그냥 이익금 챙기고 있다가 조정이 오면, 어차피 강한 상승장이니까 조정이 오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서 추격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전략도 짤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해서, 야, 얘가 지금 내가 이거 목표가 다 가르쳐 줬잖아. 그래도 목표가를 가르쳐 줬어도 강하게 갈 때.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강하게 가는 게 아니잖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종을 거치고 항상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아, 이게 지금 아주 강한 호재가 있잖아. 그 강한 호재를 믿고 아직까지는 뭐 영업 실적이 그렇다고 지금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 회사가. 대한민국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적극적으로 뭐 뒤에서 뭐 내통을 했는지 뭐,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됐든 아무튼 뭐, 그런 거잖냐, 그지? 그런 거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 아무튼 그런 거니까, 세상이 그런 거니까 호재를 받았을 때 끌고 갈수 있어. 그런데 내 매수 단가가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지.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종목, 그저께, 어저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던 종목. 자, 봐봐. 내가 어제 종가, 깨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장이 깨지잖아. 그지?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약 9,400원 라인인데, 네가 매수 단가가 8,000원이면 한번 견뎌볼 수 있어. 견뎌볼 수 있는데,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야. 잘하면 너, 매수 단가까지도 조정이 올수 있는 거거든. 오늘은 안 온다고 그래도 내일 올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그저께 이제 강하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잖냐? 근데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떨어져.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조종이 오겠다는 거구나.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일부 수익실현 할 수도 있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거야. 아무튼, 뭐, 이왕 견딜 거면 잘 지켜보고. 자, 이제 직전 정거점을 이제 돌파를 했어. 자, 직전 정거점을 돌파를 했으면 너는 무조건 위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서부터 잘 보세요. 자, 이미 이제 뚫고 올라갔어. 너는 무조건 오늘 이제 그냥 위로 올라가야 돼, 무조건. 기가 막히게 앉아가지고 바닥 딱딱딱딱 치고 주잖냐, 그지? 2차에 걸쳐서. 내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할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한테 툭툭 던지는 거 아니에요. 어제 뭐 계속 방송 들어보신 분들 알지만 제가 말 한마디 툭툭 던지는 얘기가 전부 다 돈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그 구간이 오면 지지받고, 여기가 절대 깨지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뭐야? 제가 표현이, 사람 말을 할 때, 이 말을 그냥 허뜻허뜻 듣지 마시라니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2354를 절대 안 깬다. 아까 저도 처음에 방송했을 때, 자, 오늘 여기 고점, 아침 시초가 2364. 그러고서 조정이 이렇게 딱 오잖아. 근데 아까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2357. 그러고서 재발락.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2354 조정 올때 여기를 절대 안 깬다. 이건 뭐 절대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리고 무조건이다, 이건. 이런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은 뭔가 확신을 갖고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말을 그냥 허뜻허뜻 듣지 마시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는 사람이니까. 자, 요것으로 아침장, 시황 일부 녹음하고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